근처에 원시인들이 있어요. 자, 왼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네요. 안 되겠어요. 자, 좀 더 전투를 쉽게 하려면 여기서 올빼미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올빼미를 불러서 먼저 스캔을 하는 거죠. 상당히 강한 놈들이에요. 바로 죽는 놈은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위치가 완전히 포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위치에 있으면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있는 근처에 올빼미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벌집 폭탄. 자,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어그로가 이렇게 끌렸을 때 모든 애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가서 심장이 구멍을 내주고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한 명씩 제거를 해주고 당연히 후식이도 출동을 시켜야 되죠. 자, 체력을 빨고 나머지 애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 바로 옆에서 찌르기를 들어가고 체력을 회복해주고 마지막 남은 놈은 잔인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야생에서는 절대 판단을 망설여서는 안 돼요. 자, 이 부족을 접수했기 때문에 바로 불로 저의 영역을 표시하도록 하죠. 아, 여긴 좀 힘들었네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벌뭉치 좋았어. 이거 부엉이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쓸만하네. 올빼미가. 자, 이거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 저 공간이 더 있나? 자, 지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창 허리띠. 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고, 어? 몽둥이 허리띠. 각 유형의 몽둥이를 4개, 6개씩 소유할 수 있다. 몽둥이 강화가 되네. 피해와 내구도 민첩성. 일단은 이거 남겨둡니다. 돌칼. 잠깐만, 여기 오로스 혈석이 들어. 북쪽 차력이 필요해. 양손 무기를 더 단단히 만들어야 돼요. 뭐야, 잠깐만. 아, 여기 안에 새로운 동물이 들어있네요. 호식이한테 공격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접근할 수 있게 제가 잔인하게 불로 태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도망갔네요. 아, 저거는 살려달라는 신호였군요. 저는 저한테 개기인 줄 알았습니다. 뭐야, 가려면 가, 풀어줄게. 나이스. 야, 이런 작은 곳도 있다니. 자, 모두 다 아이템은 접수하고 갑시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네. 좀 만들어야겠어. 좋았어. 불 끄고. 굉장히 저한테 호감을 느끼나 보네요. 계속해서 제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가자. 왜 이래? 아니, 이런 싸가지! 저 자식을 죽이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에요. 자, 과연 후식이는 호랑이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후식이는 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인간과 다르게 말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무적의 엘크를 죽이라 해도 무조건 달려들 거예요. 자, 저는 기다리면서 아까 그 못된 녀석의 가죽을 썰컹썰컹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좀 후식이가 좀 고전하네요. 호랑이도 죽였는데 엘크를 못 죽이고 있어요. 아, 거의 기세전에서 그러나 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강한 녀석이에요. 귀여운 녀석, 깜찍이 녀석. 얼굴이 정말 뭐야 왜 이래. 아, 엘크를 사냥했더니 엘크를 먹으러 오는 놈들이 있네요. 모두 다 죽여버려야겠어요. 다 죽여버려. 자, 몽둥이 어째. 자, 근처에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자, 후식이를 지금 불로 태워버리다니 이런 잔인한 인간들 같은 거. 이래서 동물들은 인간을 믿지 않죠. 유일하게 후식이는 저만 믿습니다. 결국 인간과 동물은 아무리 친해도 먹고 먹히는이 아니라 먹고 먹기만 하는 관계니까요. 사람이 동물을 먹기만 하죠. 그러나 아직 우리 후식이는 그걸 눈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르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후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죽여버려요. 정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을지 싶습니다. 막강합니다. 자, 아까 제가 실수는 아니고 네가 먹으면 어떡해. 아니, 이런 식충이 자식, 이거 풀어주는 버튼이 겹쳐가지고. 사람은 제가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아니 파밍 버튼이랑 같잖아. 이제 쓰다듬는 게 이런. 좀 나와봐. 너 나와봐. 너 지금 널 쓰다듬어 주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좀 더 절로 가라고, 절로. 아이고, 나 파밍 됐네. 제 후식이가 굉장히 애정결핍이 심한 놈이에요. 후식이 엄마 앞에서 제가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 계속해서 저질합시다. 가는 길에 식량이 매우 많네요.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아, 저거는 귀찮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가는 길에 이렇게 놈들이 많은지 바로 장애물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정말 한 100걸음도 채 못 걸어갑니다. 언제나 이곳은 무법지예요. 자, 지금 현재 고기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더 많은 고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늑대를 잡기 전에 포프소드를 모두 다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실력이죠. 웬만하면 우리 후식이가 상대를 높인 다음에 잡아먹는데 코뿔 쏘는 코가 이럴수가. 러브샷이 터졌어요. 상당한 녀석이에요. 웬만하면 우리 후식이가 이렇게 같이 서서 싸우지 않고 사실 상대를 높인 다음에 잡아먹는데 막강한 녀석이었어요.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지금 피를 반밖에 못 채운 것 같은데. 후식이 제일 큰 단점은 얼굴이 너무 커서 밥을 주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이런 게 없습니다. 파크라이가 이건 좀 패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밥 먹이에 너무 힘들어. 곰은 자 늑대가 있네요. 자 늑대는 길들였지만 한번 심심하기 때문에 얘는 운이 좋은 놈이에요. 아 잠깐만, 아 공격 표시 내렸어. 야야 잠깐만, 아 이건 실수야. 이건 실수야. 아니 이건 실수야. 미안해. 이제 미끼 주려고 그랬어. 이제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늑대 길들이기 성공이죠. 자 하지만 바로 다시 우리 후식이로 바꾸겠습니다. 어? 야수의 지배자 사냥이 근처에 있습니다. 모닥불 발견. 이렇게 모닥불이 있고 야수의 지배자의 흔적이 있는 곳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딱 봐도 여기가 이제부터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거 다 하고 잘 거 자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템상황을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친. 자, 갈 때도 이제 들어오는구나. 좋았어. 어, 템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하네. 템 상황이 모처럼 굉장히 좋네요. 좋았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술 포인트는 6포인트까지 업그레이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차륙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아 사냥꾼의 어리띠 이건 할 수 있네. 이건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희귀한 남쪽 돌. 오케이 이것도 합시다. 몽둥이 최대로 강화됐어요. 휘둘러 여러 적 타격 가능. 던지는 경우 적이 기절한다. 굉장히 좋네요. 자 화살도 더 소지수를 늘리도록 하고요. 몽둥이 어리띠도 업그레이드 합니다. 매머드 가죽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요. 희귀한 제규어 가죽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업그레이드 계속합니다. 거의 풀업이 돼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어우! 몽둥이 굉장히 이제는 좀 둔탁해졌어요. 어우! 강합니다. 맘에 들어요. 자, 과연 이게 밤에 와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로스를 휩쓸고 다니는 새 백혈 늑대 무리를 길들이십시오. 사냥 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보상은 대량의 XP, 경험치. 우두머리를 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녀석은 늑대를 이끌고 다닐 것 같네요. 녀석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왈과 스나이드와 상관 왕 왈과 왕. 어 근처에 늑대들이 많아졌어요. 어 잠깐만. 자, 이 늑대를 죽여야겠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백혈 늑대를 사냥하는 게 뜨다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작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네요. 이때까지 곰을 사냥하고 그럴 때는 곰이나 매머드 그리고 검치 호랑이를 잡을 때는 혼자 다녔지만 늑대 자식들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를 이용해 백혈 늑대 무리 우두머리 세 마리를 추적하십시오. 이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갑시다. 여기는 굉장히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늑대의 습성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한 번에 동서남북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빠져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근처에서 늑대들이 사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조금 더 저희 부시기를 고기방패로서 앞쪽으로 전진시켜보겠습니다. 아니, 앞쪽에 뭔가 있네요. 녀석이 뭔가를 봤어요. 두 대 맞으면 죽었으니까 늑대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도망 나오는 동물을 죽인 것 같네요. 아, 늑대가 왔습니다. 자, 저 늑대는 죽여야겠어요. 자, 여기 들어가니까 레이더가 걸리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늑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후시기를 써서 잡도록 하죠. 아, 사람도 있네요. 방해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사람은 역시 후시기한테는 절대 통하지가 않죠.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자, 쟤 죽이고 그렇지, 물어 뜯어버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두 번째 타깃을 지정해두겠습니다. 좋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여기서 오히려 늑대를 사냥하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역시 제일 잔인한 동물이니까요. 아, 이쪽으로 갔네. 뭐야 무슨 소리야. 근처에 늑대가 아닌 다른 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늑대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곰 소린가? 너야? 아, 후식이네요. 저희 후식이는 사실 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웬만한 맹수 울음소리보다 더 크죠. 왜 후식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후식이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던 겁니다.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도 늑대 자식들 손에 말이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백혈 늑대가 곰의 목을 정확히 물었어요. 이렇게 되면 녀석은 숨을 못 쉬게 되고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거예요. 사망하는 동시에 내장을 뜯겨 먹겠죠. 정말 잔인하게 죽었네요. 계속해서 내려가 봅시다. 자, 조금 더 빠른 이동 경로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헛! 으쨔! 자, 아래 템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려온 기념으로 챙겨주고요. 식이 물고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위험합니다. 늑대가 앞에 있네요. 아니, 잘못 떨어졌으면 바로 아가리 밑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우리 후식이가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악어와 싸울 수 있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과연 악어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악어를 뭐하나요? 악어는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악어는 최고라 들었는데
공격 타깃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악어를 제가 빼내오도록 하죠. 저도 공격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악어를 잡으려면 창을 던져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이러다 제가 죽겠어요. 자, 악어의 정확한 약점을 다리 사이와 꼬리 사이에는 그것이 달렸죠. 좋아요. 적이라면 모든 동물은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좋았어요. 수컷이길 정말 다행이네요. 자, 이걸로 가죽을 벗기고 올라가도록 하죠. 저 앞에 늑대는 부시기를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한 방에 잡죠.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뱀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식인 물고기네요! 요놈의! 자, 역시 제 예상대로 식인 물고기가 있었어요. 정말 야생이란 곳은 무서운 곳입니다. 더욱 지금 무서운 거는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죠. 늑대는 해가 졌을 때 단체로 무리 지어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밤에 가는 건 좋지 못해. 하지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물가였네요. 여기 사람을 조사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어부가 사냥하는 걸 옆구리 쪽을 제대로 그었어요. 잔인한 자식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은 자신들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 배가 고파서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영양분이 많아서 고기가 많아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잡아먹죠. 자, 근데 여기 곰발자국이 있네요. 잠깐만, 백혈 늑대 우두머리를 추적하는 단서는 빨강색인데 왜 곰발자국이 있지? 보시기 앞으로.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 곰이 있거나 혹은 곰만한 늑대가 있거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잎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파밍해 주도록 하죠. 밤이 오고 있어요. 왼쪽에 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네요. 잠깐만, 정면에도 뭔가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후식이한테 이 녀석을 맡기고 저는 사람을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밤이 되기 때문에 늑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계속해서 귀찮게 할 수 있는 잔챙이들은 모두 다 제거해주는 게 좋죠. 유튜브에서 조맘은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트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 조맘은 검색하면 베어글리스가 아니라 베어의 파크라이 프라이머 1편부터 28편까지 올라가 있어요. 잠깐만, 후식이가 뭔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늑대가 아닌 자식들이 저희를 공격하려 해요. 자, 하필이면 이럴 때 검치오랑이가 여기서 코뿔소로 사냥하고 있네요. 자, 이곳 삼각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2대1인 것 같은데 일단 큰일 났어요. 제가 가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2대1이었어요 저희가 이쪽이었습니다. 잠깐만, 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인데. 자, 저희 후식이가 지고 있어요! 어! 여기 도망가야겠어요. 벌써 밤이 왔어요. 늑대 자식들이 올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 코프스가 저를 찌르고 있죠. 야, 이건 정말 큰일 났네요.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바로 후식이를 치료해야 돼요. 바로 후식이를 치료해야 돼요, 지금. 후식아, 제발 밥 먹자. 제발 밥 먹자. 지금 밥 먹어야 돼. 바빠 지금, 엄마 바빠 지금. 엄마 지금 아빠 밥 줘야 돼. 네가 빨리 밥 먹어야 돼. 이거 사 빨리 처먹어 빨리. 입 벌려, 아가리 벌려, 빨리 벌려. 아, 글났어요. 이걸 호랑이가. 아, 됐습니다. 호랑이 잡았습니다. 아, 이제 됐네요. 정말 파크라이 제작진들이 보고 있으면 옆구리에 칼창을 쏘셔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잔인한 멘트는 날리면 안 되지만 정말 이 곰이 밥 먹이기가 제일 힘들어요. 검치 호랑이도 이 정도는 아니. 판정이 특히 이런 경사진 곳에서는 밥을 정말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맵은 먼지시드 맵이기 때문에 산이 많다라는 거죠. 쌍욕이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약간 옆구리에서 밥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됐네요. 가자.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증거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어부를 잡은 다음에 어부가 잡은 늑대, 아니 어부가 잡은 생선까지 모두 다 먹었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매가 찼을 텐데 여새 굉장히 거대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으로 굴러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곳은 희한하게도 늑대보다는 맹이라는 동물이 근처에 많네요. 원래는 밤이 되면 이 정도로 늑대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늑대 우두머리 이 백혈 늑대라는 놈이